대한 백두영장의 설하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뿐 아니라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펄펄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된 인민군 군인들.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부대 구분대들에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숙련시키기 위한 훈련에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불의의 중앙에서 그 어떤 적과 맞다더라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었습니다.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적들의 아성에 번개같이 돌입하여 호되게 답색일 수 있는 일당백의 공격정신, 그 어떤 대상물도 일격에 주팡쳐버리는 전투적 기질도 훈련을 통하여 다져지게 된다고 하시었습니다.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. 극상 훈련 열풍 속에 우리 군인들은 혼자서 즉 백놈 천놈도 맞받아 나가 무자비하게 적쳐버릴 수 있는 무쇠같은 체력, 무적의 장수임을 가진 펄펄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습니다.